네,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DS 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 전략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관심사는 뭐니 해도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도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또 1.2%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에 반도체주가 바닥권에서 약간씩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났었잖아요. 반도체와 네. 관련된 투자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실적은 컨센서스가 한 6조 수준이었는데 네. 그것보다도 나쁘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예. 30% 정도 하회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최근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PBR 거의 1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1배 영역에서 이제 가치주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거의 이제 매수 하는 영역에 가깝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반영됐다. 좀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이제 1분기나 2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현재 추세로 보면은 한 1분기 정도가 바닥 찍고 삼성전자 이익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도 그렇지만 이 반도체에 관련된 경쟁이 미국, 중국, 유럽도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가격, 뭐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향후에 어떤 성장성이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측면에서는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은 좀 사도 되는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게 미국 ISM 그 신규 주문 지표가 있어요. ISM 관련된 그 제조업 그 구매자 관리 지수에서 그 지표가 여전히 좀 50 하회하고 있어서 부진합니다. 그러면 이 지표가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한국 IT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업종이 다 올라올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종에서 접근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어떤 가격적인 매력 이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접근해도 이제 크게 무리는 없지만 이게 이제 업종이 전반적으로 확장 구간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소재 장비 이런 중소형주까지 확대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이 또 적극적으로 반등에 나서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있는 것이 2차전지가 되겠습니다. 2차전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2차전지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테슬라, 서학개미들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종목인데 110달러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파는 어떨까요? 2차 전지는 분명 성장하는 산업은 분명 맞고요. 네. 맞는데 이제 지금은 약간 성장의 초기잖아요. 성장의 초기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과하게 좀 반영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테슬라와 연관성이 높은데 테슬라가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컨선을 좀 하회하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줬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특히 아까 앞서 이제 그 앵커 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LG엔솔 같은 경우는 2월 정도에 이제 지난해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 물량 관련해서 그 낙업 걸렸던 물량이 좀 풀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주는 수급적인 측면이죠. 수급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부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성장 자체가 이제 막히진 않기 때문에 하반기를 보면은 아마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아마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분기에는 그래도 2차 전지주 투자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삼성전자 오늘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또 LG전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4분기 실적 전망이 전반적으로 좀 어둡기는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 기업들의 이익 가치는 어떨까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네. 11월 달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12월에 다시 빠졌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 안 좋다는 부분이 반영된 그런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는 이미 4분기 실적 안 좋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이미 빠졌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이 이제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사이클이 있을 건데, 올해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언제쯤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중국 경기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미국으로 향하는 그 한국 수출은 크게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은데, 중국향 수출이 지난 21년서부터 해가지고 한 2년 가까이죠. 2년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 유독 더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중국향 수출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1분기 정도까지 한국 수출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인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봉쇄하면서 약간 좀 혼란은 있지만, 한 3, 4월쯤 들어가면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경기가 그 정도쯤에서 회복되고, 그러면 그때쯤에 기업 이익도 약간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기업 이익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1분기가 저점일 가능성, 이렇게 보고 대응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상반기까지는 이익이 이제 사이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이 높은 애들로 좀 대응하자, 업종. 대표적으로 이제 헬스케어나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이익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게 금융 쪽이 좀 그나마 괜찮습니다. 금융 쪽이 좀 괜찮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침체로 완전히 빡 가지 않은 상태에서 턴어라운드 뭐 이제 회복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턴어라운드 관련된 섹터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반기가 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은, 업종은 이제 시클컬에 가까운 애들.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반도체도 사실 약간 경기와 굉장히 민감한 업종인데, 반도체, 화학 이런 업종들은 하반기 턴어라운드 보고 그때쯤에 대응하고, 상반기는 이익 안정성이 높은 헬스케어나 음식료, 약간 금융 뭐 이런 걸로 대응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종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CES 2023이 개막이 됐습니다. 오늘 뭐 관련 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괜찮았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오름폭은 크지 않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관련된 종목들 지금 보는 건좀 늦을까요? 올해 CES 특징이 네. 약간 경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등장했다기보다는 뭐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신제품 출시보다는 약간 좀 경기 우려 때문에 기존의 어떤 컨셉에서 약간 좀 개선돼서 이제 소비를 좀더 촉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와중에도 이제 아마 그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CES 품목들이, 그 컨셉들이 메타버스, 로봇,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나 뭐 AR이나 뭐 이런 것들,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그 내용들,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산업 전반적으로 IT와 관련된 것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뭐 농업이나 헬스케어 쪽에서도 IT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좀 부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과거와 다른 게 시장이 좋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감히 이제 부각되면서 성장성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가치를 좀 부여를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좀 다른 게, 앞서 얘기한 좀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IT 수요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요 CS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성장 좋다 해가지고 관심 받는다 해서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올라올 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류를
시장이 이제 부여하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 이제 이런 관련 업종들이 어차피 성장 미래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갈무리 해뒀다가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